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동반 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 회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24포인트 0.27% 내린 8,739로 마감됐습니다. 미 FRB가 베이지북을 통해 가파른 경기 침체 양상이 최근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활동이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해 경기 침체 최악의 국면이 지나갔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주 미국의 석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전망으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정제유는 1.9% 오른 배럴당 71달러 3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성공단 장래 분수령이 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회담에서는 근로자 억류 문제와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 계약 변경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남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 우려에 발목이 잡힌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다우는 0.27%, 24포인트 내리면서 8,739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 역시 0.35% 이상씩 0.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 우려감도 고개를 들었고 국제 유가가 71달러대 안착을 하면서 소비 위축 경계감 역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다우가 또 하락을 했네요. 예, 다우지수 이제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인 행보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지금 무역 수지 발표 등 이제 시장의 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들로 반영되면서 시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하락한 8,739.02포인트, 나스닥지수는 0.38% 하락한 1,853.08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일중 흐름 차트 계속적인 행보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0선 이 추세에 손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인 시장의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근, 이 박스권 이 부분에서 행보, 그리고 다시 한 단계 올라온 이후에 다시 행보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국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무역 수지 발표와 함께 시장에선 계속적인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는 모습으로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지금 2시쯤에 발표됐던 베이지북의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감이 다시금 돌아서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 베이지북에서 나왔었던 경기 최악 침체 국면은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시장에는 안도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베이지북 때문에 그나마 좀 낙폭을 줄였던 다우의 흐름까지 한번 챙겨 들어봤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두 가지의 발목이 잡혔던 새벽 뉴욕 증시였는데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다름 아닌 국채 수익률 상승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가 말이죠. 지금 10년 기준선인 4%에 바짝 다가섰어요. 예, 지금 이제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에 입찰했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인 4%까지 도달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등 이제 시중 금리 상승과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이런 것들이 큰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주었던 차트에서처럼 베이지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 최악 침체 국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결국은 이 영향을 조금은 덜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 국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의 냉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했을 때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으로까지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중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그 인플레 우려를 또 하나 또 자극한 요인이 역시나 있었죠. 또 한 가지 발목을 잡았던 요인, 다름 아닌 국제 유가인데요. 지금 이틀 연속 또다시 오르면서 71달러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요. 예, 지금 이제 국제 유가 지금 70불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배럴당 1.32% 상승한 71.33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땐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최고 가격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월가에서 예상했던 가격 재고 전망치보다 시장에서는 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높은 배럴당 재고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게 유가 상승에는 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월가 예상치는 전주 대비 440만 배럴 8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전주 대비 440만 배럴이나 감소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더욱 시장에서의 이런 재고 감소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상품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엑셀론이 5.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1.29% 상승하면서 계속적인 4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주들은 모두 올랐지만 또 항공주들은 큰 피해를 봤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는 것이 이제 슬슬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글로벌 경기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하는 곳들이 많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기 회복 기대를 꺾는 그런 효과를 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임계치를 몇 달러 정도까지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네. 시장에서는 좀 더 가격의 오버슈팅, 즉 이제 가매수 국면으로 이어져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월가 예상에서 하고 있는 예상치는 75불대 내외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유가가 올해 90불 이상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가 150불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낸 이후에 유가가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 유가는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골드만삭스의 예상치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강세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가 강세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유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75불을 돌파했을 경우 80불까지 좀 더 가매수 국면으로 인해서 80불까지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미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건 아니고 지금 회복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의 적정성 가격은 75불대 내외 그리고 좀 조금 더 밑으로 본 다음 70불 내외 부근까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일제히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은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강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유가의 유럽의 움직임 자체는 영국은 0.72%, 프랑스 0.56%, 독일은 1.06%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는 유럽은 이제 호재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제 유럽에서 나오고 있던 이야기들, 특히 원자재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 멤버인 이제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권의 금융 섹터가 한층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유럽 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인하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럽권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유럽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금융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월 독일 CPI 계정치가 전년 대비와 비교했을 때 보합권을 이루면서 시장에서 이제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완만하게 유럽 경제권도 이제 경제 회복으로 이제 전환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관광업 생산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 1.4%나 하락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이 우려감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제는 0.5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미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유로권에서 먼저 반영하면서 강세장으로 마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혼조장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에도 보니까 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또 프랑스에도 4월 광공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지표가 또 몇 가지 나왔었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의 지표들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것처럼 장 초반에 다우지수가 크게 급락했었던 건 무역수지가 결국 시장에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지금 적자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무역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폭을 확대하는 등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락세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수출과 소비 또한 지금 위축되고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아 GM 같은 경우 이제 GM 같은 경우 이제 이번 파산 보호 신청 이후에 고강도 긴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실업률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는 조금 더 냉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원자재 쪽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 기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미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 계속적인 행보장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져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금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1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경현대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요즘 지식경영 시대다 해가지고 특허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기업이 외국에서 제기하는 특허 소송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국내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외국 법인들의 특허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들은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으면서 국내외 특허를 사들이고 소송을 토한 합의금이나 기술료 수입만으로 덩치를 키우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일명 특허 괴물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특허 관리 전문회사인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허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보내왔는데요. 이들은 삼성이 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조 단위의 특허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인텔렉추얼 벤처스라는 회사는 지난 2000년에 설립돼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투자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현재 3개의 펀드를 통해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보유한 특허는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 이번 건뿐 아니라도 이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등은 현재 수십 건에 달하는 특허 관련 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예. 삼성전자의 경우 2005년부터 작년까지 특허 관리 전문회사로부터 총 38건의 특허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피서 건수입니다. 또 LG도 그 2004년에 한 건도 없다가 2005년에 7건의 피소를 당하는 등 지난 4년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총 29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허 소송 건수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한 것 참 안 좋은 어떤 측면에서 1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특허
특허 괴물이라고 하셨죠. 특허 관리 전문 회사 표적이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이 한국 대기업들이 특허 괴물의 좋은 사냥감이 되는 이유는 IT 관련 제품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원천 기술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한국이 확보한 국제 특허는 결코 뭐 적은 규모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 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작년에만 이 7,908건에 달하는 국제 특허를 확보해서 미국과 일본 또 독일에 이어서 세계 4위에 특허 출원 국가의 지위에 올라 있습니다. 2004년에 비하면은 무려 뭐 두 배 이상 많아진 수준입니다. 개별 기업별로는 LG전자가 작년 한 해에 992건의 특허를 출원해서 세계에서 8번째에 올라 있고요. 삼성전자는 639건으로 19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그와 동시에 또 가장 많은 특허 소송을 당하는 나라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면서도 숱한 분쟁에 휘말리는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기업들의 특허는 제조와 생산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만 집중이 돼 있고 원천 기술 쪽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에 이 외국의 특허 소송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원천 기술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내 브레인들이 내놓는 특허 아이디어가 우리의 원천 기술로 잘 가꿔지기도 전에 외국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국내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면서 이것이 국내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인터렉추얼 벤처스의 경우 이 5개월 만에 국내 8개 대학에서 특허 출원을 위해서 268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고려대가 89건, 서울시립대 31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대에서 사들인 114건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51건, 또 해외에서 86건 등 총 137건의 특허가 이미 출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해외로 새나가는 이유는 뭐 간단한데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대학과 연구소에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개발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또 폄하를 대고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좋은 기술은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는 데 사용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정부나 기업에 보고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영업 비밀이나 뭐 산업 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관리 규정이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이 법망의 틈새를 타서 이 국내 특허 아이디어를 부지런히 매입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또 아이디어 유출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그런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관련 세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꾸준하게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죠. 재개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공기관이 개입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중간에 어떤 담합 같은 것을 좀 막아보겠다는 취지의 어떤 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안이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어떤 윤곽은 지금 확정이 된 상태죠. 네, 이 서울 지역의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민간에 맡겨지면서 끊임없이 비리 논란을 야기해왔는데요. 네.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비리를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어제 이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혁신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빠르면 4달 중에라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관리자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공관리자로는 SH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 관리가 없이 조합 등이 선정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 정비업체와 시공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시공사와 조합이 결탁을 해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자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또 부정부패 의혹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공공개입을 강화하게 되면 일단은 비리를 좀 근절한다라는 측면에서 투명성은 분명 제고가 되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0여 년 동안 민간에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간 부분 위축도 우려가 좀 되는데요. 말씀하신 공공관리 제도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네, 이 자문위는 공공관리자 제도 외에도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합총회의 주민 의무 참석 비율을 현행 10%보다 높이고 또 이 전자투표제 도입이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등도 함께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세입자 대책도 강화되고 정비사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전문인력수의 기준을 둬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혁신안이 실행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국토부가 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입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 방금 지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의 위축이라는 이유로 들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안에 대해서 조합과 조합 측의 반응도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반 조합원들은 사업이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조합 측은 이 순수 민간 사업인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국토부가 얼마나 속도를 내줄지 또 조합과 조합원 측 간의 어떤 그런 갈등 문제도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용지표였는데 말이죠. 실업자 수가 다시 한 달 만에 늘어났죠. 지금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좀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서 기대를 많이 안고 있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났나요? 네, 이 고용 지표에서 지금 가장 중시되는 것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거나 줄었냐 하는 신규 취업자 수인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작년 5월에 비해서 무려 21만 9천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5월 현재 전체 취업자 수는 2,372만 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 1월에 10만 3천 명이 줄어든 데서 2월에는 14만 2천 명, 3월에 19만 2천 명으로 감소폭이 빠르게 늘었다가 4월에는 18만 8천 명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한 달 만인 지난달에 다시 감소폭이 늘어서 22만 명에 육박하게 됐는데요. 이는 지난 1999년 3월 39만 명을 기록한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월에 비해서도 뭐 거의 두 배네요. 그렇습니다. 이 실업자도 다시 늘어났는데요. 이 5월의 실업자 수는 93만 8천 명으로 전달에 93만 3천 명에 비해서 5천 명가량 늘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은 18만 4천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아예 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전년 동월 대비 52만 1천 명이나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고용시장 상황 때문에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는 15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40%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편 또 오는 7월부터 이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일자리 한파가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자영업주는 1년 전에 비해서 30만 1천 명이 줄었고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도 각각 8만 9천 명과 13만 8천 명씩 줄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6.2%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신규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줄고 또 실업자 수는 다시금 늘고 글쎄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 작년부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돈을 재정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5월 고용 지표가 다시 악화됐다는 건 결국 재정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달의 고용 사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정부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됐던 이 공공 행정 분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일자리가 각각 8만 9천 명과 17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결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주도하는 뭐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청년 인턴 사업 등이 이 모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특히 올 3분기 이후에는 이 같은 재정 투입의 영향이 소진되면서 그나마 재정 때문에 버티고 있는 일자리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나 내수가 지금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또 앞으로 이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도 이 고용사정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실행되면서 실업자가 앞으로 더 쏟아져 나올 경우에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유가와 금리 상승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는 0.27%, 24포인트가량 내려서 8,739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 지금 수익률이 3.996%, 지금 10년 만기 미 국채의 경우인데요. 4%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이와 연관된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가 역시나 불거져 나왔었고 또한 국제 유가가 71달러를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해 소비 위축 경계감, 인플레 우려도 역시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베이지북은 그래도 경기 후퇴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면서 막판에 다우에 저가 매수 유입을 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